2600여 년 전 고타마 시타르타의 깨달음으로 탄생한 불교.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실크로드를 따라 바닷길을 따라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인의 종교가 됐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고통이다. 그리고 나라고 여길 만한 것은 없다는 혁명에 가까운 사상은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진리를 깨친 성인, 부다의 가르침이 만든 거룩한 파도, 깨달음의 땅 인도에서 청교도의 나라 미국까지 국경, 인종, 종교를 넘어 불교가 꽃피워온 사상과 문화를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 저번 시간에 스리랑카까지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까지, 동남아시아까지 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동남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이 불교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거리상으로 보면 우리 북인도에서 미얀마라든지 이 동남아시아의 그 중심 지역이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들이 고대에는 동남아시아로 갈 때 걸어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다녔는데, 그죠? 배를 타고 다니다 보니 사실 인도에서 가기에 제일 편하게 쉽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은 미얀마나 우리 동남아시아 쪽이 아니라 사실 어딘가 하면 인도네시아입니다. 수마트라섬 그리고 자바섬. 거리상으로는 엄청나게 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이 이쪽에 있는 몬순 계절풍을 이용하면 아주 안전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수마트라라는 섬 이름 있잖아요. 우리 보면 수마트라 이래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인도네시아 사투리인데, 우리 조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빨리어나 이 산스크리트로 생각하면 수마트라 할 때 요 수가 이제 좋다는 색깔인데, 인도에서 수와르나 하면 좋은 색깔 이래 됩니다. 그죠? 근데 인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금이면 금. 사실 수와르나 하면 황금이란 뜻이고, 스마트라 하면 이제 장소 뭐 이래 되는데, 황금이 많이 나는 곳. 그래서 우리 이제 오래된 이 인도의 서쪽의 구자라트의 상인들의 기록에 보면 수마트라섬은 샘물에서 황금이 뽕뽕뽕뽕 이렇게 쏟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금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 사람들이 많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동남아시아로 가면 금을 얻을 수 있고, 게다가 아주 안정된 항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갖고, 따라서 이 중인도와 남인도의 힌두교 문화가 동남아시아에 전파된다 했을 때, 물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 메콩강 하류나 태국 쪽에 있었던 푸난 쪽으로도 갔지만, 사실 제일 먼저 자리 잡은 곳은 엄청나게 먼 이 자바섬이라든지 수마트라섬 쪽이 됩니다. 근데 이곳이 점차적으로 더 각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몬순 계절풍 때문에. 왜냐하면 몬순 계절풍이 시작되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지역들이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 물동량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인종적으로도 이제 좀 달랐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우리 말레이시아까지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말레이족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 캄보디아라든지 태국 쪽에 있었던 원주민들은 저희들이 몬족이라 그러는데, 몬족, 몬 크메르족이랍니다. 그래서 뭐 서로 언어가 달랐겠지, 그지? 그래서 해상 무역로가 이렇게 동남아시아로 거쳐서 중국으로 간다 했을 때 이렇게 인도네시아 쪽을 거쳐가지고 가기 시작하니까, 이 지역의 해상 무역의 주도
주도권을 말레이계 이제 사람들이 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굳이 캄보디아나 태국 쪽으로 안 가고 베트남 중부 지역으로 갑니다. 다낭이라든지 후아인 같은 이쪽 지역인데 이쪽에 있었던 고대 이 베트남 왕국이 참파 왕국이라고 했는데 이게 힌두교 왕국이었고요. 바로 이 참파가 말레이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역로가 이렇게 쭉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요 캄보디아나 이쪽 메콩강 하류에 있었던 푸난과 같은 최초의 인디아나이즈된 이 동남아시아의 고대 왕국은 서서히 이제 몰락하는 오히려 인도의 문화가 동남아시아보다는 인도네시아 섬에 그죠 자바 섬과 수마트라 섬에 훨씬 더 많이 퍼졌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700년에서 800년 정도 되니까 중국의 이 순례승들도 굳이 자기들이 힘들게 이 고비 사막을 걸어 넘어가지고 인도까지 안 가도 된다 알았습니다. 그죠? 배 타고 가면 되니까. 대표적인 스님이 이진이라고 하는데 의정 스님입니다. 의정 스님. 그래서 의정 스님은 지금 보이는 이 마카오가 있는 광동성에서 배를 타고 지금 내려갔는데 저 밑에 있는 저곳이 보통 저희들이 그 당시에 스리비자야 왕국이라고 합니다. 스리비자야 왕국이고 지금 저기 빨간 표시된 곳이 팔렘방인데 팔렘방이 이제 스리비자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리비자야가 동남아시아의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아주 거대한 해상 왕국으로 발전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도에서 중국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요 말레이 해협을 지나거나 요 여기 우리 수마트라 섬과 자바 섬 사이에 순다 해협을 지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저 팔렘방은 딱 위치가 이 두 개의 해협을 봉쇄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 두 군데에 딱 진치고 이렇게 지나가는 배들에게 세만 것도 엄청나게 많은 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리위자야는 한 500년 정도부터 1200년 정도 한 6,700년 동안 동남아시아의 인도와 이 중국 사이의 무역을 장악했던 어떤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리비자야 자체도 보면 기록이 이제 잘 안 남아 있습니다. 우리 태국 같은 경우에 문자가 만들어진 게 우리하고 비슷한 1300년대 중반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산스크리트나 빨리어 비문이 좀 있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팔렘방의 불교 비슷합니다. 거의 지금 팔렘방에 가면 불교 유적은 남은 게 없는데 드물게 불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팔렘방에서 발견된 불상인데 대승불교 불상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남방불교 불상은 아니고요. 사실상 대승불교가 있는데 의정 스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중국의 사람들은 인도가 너무 머니까 인도 말을 못하고 인도 사람들은 중국이 너무 머니까 중국 말을 못하는데 팔렘방은 인도와 중국의 중간에 있어서 여기 오니까 인도 말도 하고 중국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준비하기 좋다. 그래서 의정 스님이 이 팔렘방에 6개월간 체류하면서 인도 말을 익힌 다음에 배를 타고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정착지인데.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의정 스님 책에 보면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스님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이 팔렘방에서 불교를 공부하는데 이 불교는 밀교다. 여러분 밀교라 하면요. 딴트릭 부디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주술이라든지 주문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몽고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몽고군과 함께 들어온 불교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라마 불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티벳 불교인데 이 티벳 불교가 이제 인도 불교의 밀교 딴트릭 부디즘의 가장 마지막 살아남은 이제 모습이 지금 현재 티벳 불교 어떤 그런 불교가 유행했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그 팔렘방에 가서는 제가 이 그 불교 사원이 남아 있는 게 없어가지고 못 봤어요. 왜냐면 아마 목조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벽돌로 만들었는데 우리 동남아시아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비가 엄청 오고요. 한 7개월에서 8개월은 쨍쨍 말라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극심한 이 기온 차와 날씨 차 때문에 있는 건물은 다 쓸려져 내려가 한 개도 안 남았는데 보로부드르에는 불교 사원이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는가면 보로부드르는 바로 옆에 화산이 있는데 머라피라는 화산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 화산재를 분출하니까 이 화산석들이 풍부해가지고 이 지역에 가면 이 돌로 이렇게 불교 사원이나 힌두교 사원을 만듭니다.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보로부드르에 있는 체디 멘둣 멘둣 사원이라는 곳인데 이 보로부드르의 화산석으로 만들었는데 안에 들어가면 불상이 되게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대승불교 최고의 물상세계가 있는데 중앙에 보시면 이 유로피안 포즈라 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대승불교 물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바이로짜나 우리 한국말로 비로자나불 같습니다. 그치? 비로자나불이 중앙에 계시고 이쪽 편에는 보통 저희들이 로케시와라라가 대세지 보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우리나라 그 수월관음하고 거의 비슷한 아발로키테슈아라 관세음보살상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얼굴에 있는 요 화관에 보면 저기 명상하는 부처님이 있죠. 주로 이 관세음보살을 상징하는 화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불교 저희들이 보통 밀교다 아니면 에소테릭 부디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주 친한 그 태국의 스님이랑 같이 이 체디 멘두세 갔는데 그 우리 태국 스님 제보 뭐라 한가 하면 이렇게 금금하고 이렇게 뭔가 안에 들어오니까네 이 기원이 아주 차온 게 이거는 절대 우리 태국에 있는 불교는 아니다. 아마도 이거는 좀 에소테릭한 비밀스럽고 좀 주문이 들어가는 듯한 어떤 이런 이 그 밀교 아닌가 이런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런 불교가 사실 그 당시에 유행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의정 스님이 이런 밀교를 중국에 이렇게 수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불교란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불교는 그 뭡니까 육상 실크로드를 넘어서 도낭을 지나서 란주를 지나서 시안으로 해가 다 들어온 줄 아는데 우리 요걸 가지고 한번 보면 예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도 중국에 이런 밀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그 광동성 있는 중국 남부 지역에 가면 산스크리트 비문도 몇 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밀교도 제가 가만히 보면 북방에 있었던 밀교가 아니라 남방에 있었던 밀교가 여기까지 들어왔던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마트라나 이 자바섬에 있는 왕들이 인도의 날란다 지역,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발생한 지역인데 이쪽하고 교류한 흔적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날란다에 있는 제일 큰 불탑인데 요 바로 앞에 보면 스님들이 거주했던 지역인 위하라 스님들의 거주지가 있는데 거주지에서 동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우리 동판이 그죠? 한 800년쯤에 만들어진 동판인데 동판 위에 보시면 저기 범륜과 사슴 두 마리가 있죠 중앙에. 따라서 이게 불교적인 동판이라는 걸 우리가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수마트라 섬에 있는 우리 스리비자야 또는 사일랜드라에 속하는 왕이 자기가 날란다에 있는 사원에 보시를 해가지고 스님들이 불교를 연구할 수 있도록 자기가 돈을 내고 땅을 사주고 싶으니까 그 당시 날란다는 인도의 동부에 이제 보통 저희들이 팔라 왕조라는데 벵갈 지역에 있는 여기 이제 소속된 국가인데 다른 나라에 있는 절에다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왕이 보시를 하려니까 그쪽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 그 허락을 구하는 문서입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으니까 제발 벵골의 왕은 자기가 이렇게 보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700년, 800년, 900년에 그 정도로 활발하게 이 수마트라 섬과 우리 그 날란다가 적극적으로 교류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불교, 동남아시아의 이 지금 현재 남방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이 대승불교, 보통 제가 아까 계속 딴뜨라 불교, 밀교를 했는데 엄청났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불교를 티벳으로 전해준 사람, 그제 보통 우리 라싸에서 이제 논쟁이 있어가지고 최초로 불교를 인도 불교로 정할 때는 까마라실라라는 이 날란다의 학승 덕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그 좀 신동력이 없으니까 티벳 지역에 있는 그 어떤 신령이라든지 뭐 이래 뭐 잘 안 돼가지고 빠드마 삼바바라는 스님이 밀교의 스님이 가가지고 이제 티벳에 1차 불교를 전도를 하지만 이게 이제 잘 안 퍼집니다, 그죠? 잘 안 퍼졌다가 실질적으로 티벳의 불교를 제대로 전해주신 분을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티샤라고 합니다. 아티샤. 아티샤는 벵골 출신이니까 벵골은 인도에서도 밀교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이 아티샤 스님의 전기를 보면 아티샤 스님이 어릴 때 벵골에 더 이상 뛰어난 밀교의 스님이 없어서 나는 팔렘방으로 유학 가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 벵골 스님인데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밀교를 공부한 다음에 벵골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그때가 이제 1100년 정도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 북인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슬람들이 막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 불교 스님들이 있었던 사원이 파괴되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날란다 같은 경우에 이슬람이 온 다음에 이 책을 전부 다 꺼내가 불지릅니다. 그죠? 3일 동안 불탔다 그럽니다. 3일 동안 날란다에 있는 책들이 그죠? 그래서 이 아티샤 스님이 티벳으로 올라가서 오늘날에 이 저희들이 보고 있는 티벳 불교의 바로 그 시작을 알리는 일을 하셨는데 그 정도로 동남아시아의 초기 대승 불교가 강력했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는 요 수마트라 섬인데 여기 이제 팔렘방 여기 팔렘방 스리위자야 이야기인데 이 수마트라 섬은 이 그 좀 숲이 더 많고 이 좀 이 농업 생산력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지? 그래서 인구가 그래 안 많습니다. 인구가.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은 요 밑에 있는 자바 섬입니다. 자바 섬은 화산이 있는데 화산이 폭발하면 이 화산재가 쫙 땅에 깔리잖아요. 근데 이게 미네랄이 많아가지고 화산재가 한번 쫙 깔리면 농사가 되게 잘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화산 근처에 가서 삽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농사 지으면 3배, 4배 이렇게 수확이 오니까. 그죠? 그래서 인구가 제일 많고 농업 생산력이 제일 좋은 곳이 자바 섬이고 자바 섬 중부에 가면 여기 보이는데 욕자카르타. 보통 여기도 욕자 이랍니다. 욕자카르타에 가면 고대 자바섬에 이 고대 왕국의 수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일랜드라라는 국가가 있는데 여기가 불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가 한 100년 정도 주로 이제 힌두교를 믿다가 불교를 바꾸는데 이때 동남아시아 최고의 석조 불교 건축물이 만들어지는데 요거 우리가 보로부두르라고 합니다. 보로부두르. 인도네시아의 그 이 사일랜드라가 이렇게 이 불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한 1200년에서 1300년 정도 되면 요 이 자바섬의 남쪽이 아니라 북쪽을 중심으로 마자파헷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마자파헷이 뭔가 하면 과일인데 먹으면 되게 뜰다 이겁니다. 보기는 맛있어 보이는데 그죠? 그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만만해 보이가 니들이 공격하면 고생할 거다 뭐 이런 데는 국가 이름이 그런데 마자파헷.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불교와 힌두교가 공존한 국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오래된 마자파헷의 기록에 보면 부처님하고 시바신이 막 싸움을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현인이 싸움을 중지해라 왜 하니까 당신들은 지금 현재 다양한 모습을 하지만 원래 하나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우리가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 다양성 속에 단일성이 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구호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수천 개 섬으로 이루어졌고 엄청나게 민족이 다양한데 국가는 하나지. 따라서 인도네시아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은 Unity in Diversity. 무수히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다. 이 속에 이제 불교와 힌두교의 어떤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인도네시아가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유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교가 이렇게 이 동남아시아에 전해졌을 때 아직까지도 많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불교의 종주국이 누구냐 가지고 막 싸움합니다. 그죠? 미얀마 사람들은 우리가 종주국이다 그러고 태국 사람들은 우리가 종주국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우리가 종주국이다. 불교가 좀 작긴 작지만 캄보디아도 우리가 최고다 뭐 이런데 1100년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몽고가 이제 중국 북쪽에서 확장을 합니다. 그죠? 몽고가 확장을 해가지고 북쪽 지역을 다 차지하니까 송나라가 가이평 개봉을 잃어버리고 남송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로 해가 중국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 남쪽으로 송나라가 비록 내려왔지만 이 시기에 그 이 왜 우리 모내기를 하고 하는 이 농업 생산력이 아주 좋아져가지고 남송은 엄청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송에 있는 사람들은 사치품을 수입하고 싶은데 실크로드로 가는 길은 몽고 때문에 막혀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 시기에 중국이 최초로 본격적으로 배를 만드는데 이 배를 정크랍니다. 그죠? 정크가 원래는 동남아시아에서 먼저 만들어졌던 배인데 동남아시아는 이거를 정이랬다. 종. 종 했는데 종이 중국에서 정크가 됩니다. 정크선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사치품을 수입하는 이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동에서 이 인도네시아의 우리 자바섬이나 수마트라섬으로 해가지고 인도 남부로 가는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낙타를 타고 이 무역을 한다 했을 때 우리 제일 중요한 수출품은 뭐였습니까? 실크였습니다. 그제. 그래서 하얀색 실크 원단을 중국에서 싣고 이 인도 북서쪽 오늘날에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까지 가는데 가는 길에 키질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코발트가 있습니다. 그죠? 코발트를 가지고 뭐를 하면 됩니까? 염색을 하면 이 실크가 우리 아주 진한 곤색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색으로 바뀌겠죠. 염색을 해가 직조를 하면 어째 됩니까? 아주 화려한 색깔의 천이 만들어지고 이걸 다시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낙타에 싣고 계속해서 가서 유럽으로 지중해로 가.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도 좋고 인도 사람들도 좋고 유럽 사람들도 좋은 게 육상 우리 이 실크로드인데 근데 이 실크를 배에 싣고 가면 어째 되겠습니까? 습하기 때문에 다 썩어버립니다. 그지? 많이 못 싣고 가는 거라. 따라서 송나라가 이렇게 남방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1100년, 1200년경에 무역에 뛰어드니까 주요 수출품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겠습니까? 도자기로 바뀝니다. 도자기. 유럽 사람들은 1800년대까지도 흙으로 만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유럽의 아주 큰 성에 가면 중국 청자들 막 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들여온 청자다. 뭐 이런 막 보여주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럽은 흙이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굽으면 구멍이 뻥뻥 뚫립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언제 해결됐는가 하면 1750년, 60년 정도 되면 유럽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동물 뼈를 갈아다 가지고 흙에 섞어 가지고 이렇게 도자기를 구우니까 그게 다 몇 가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제일 비싼 이 도자기를 뭐라 합니까? 본 차이나. 본이 뭐냐? 뼈입니다. 뼈. 그지? 그래서 처음에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중국 도자기를 그냥 수입해 가지고 저기 스리랑카와 인도 남부까지 나르는 일만 했습니다. 그럼 인도 남부에서는 이슬람 상인들이 이 도자기를 페르시아로 이집트로 해서 이제 유럽으로 수출했는데 근데 동남아시아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라도 흙이 되게 괜찮은 겁니다. 이 흙이 되게 괜찮은 지역이 어딘가 하면 요 미얀마 남부 지역하고 오늘날의 그 치앙라이, 람푼, 랑팡이 있는 지역이 흙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1000년, 1100년, 1200년에 바로 저 지역에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스리랑카로 인도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스리랑카와 남인도와 저 미얀마 남부 지역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배들은 주로 이 그 바람의 힘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지. 그럼 뭐 갔다 왔다 하면서 심심하니까 스님들도 타고 힌두교 사제들도 타고 했겠죠. 그러면서 최초로 우리 저 미얀마 남부 지역에 가면 따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따돈이라는 도시에 스리랑카계 남방 불교가 자리 잡게 됩니다. 스리랑카계 남방 불교가 자리 잡았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 불자가 되어서 불교 교단에 땅을 주고 이 땅을 받은 데다가 시마라고 해가지고 경계를 나누어서 보통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경계를 나누어서 이 시마 안에 들어가면 이 보통 스님들이 그 안에서 계를 받고 비구 스님의 예배가 나올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절이지 절을 짓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이제 워낙 그 스리랑카계 불교가 유행을 하니까 출가 희망자들이 나오고
출가해서 스님이 된 사람들을 충분히 이 지역 사람들이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돼가지고 숫자가 한 200명에서 300명이 넘어가니까 충분히 구전으로 불교 경전 티피타카라 그러죠. 제가 빨리 삼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삼장을 유지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최초로 저 지역에서 불교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남방불교죠. 남방불교 자리 잡게 되는데 근데 우리 미얀마는 상당히 그 이 인종적으로 좀 이렇게 다이버스한 이런 지역이고요. 미얀마의 주류는 이 남쪽보다는 요 북쪽에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 요 지도에 보시면 이 강의를 꺾이는 저 위쪽인데 저쪽에 올라가면 바간이라고 미얀마 최고의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발음이 바간 이런데 이 바간은 그 당시 문제가 뭔가 하면 바로 위에 지금 윈난성이 보이죠? 윈난성이 보이고 이렇게 다리시였는데 우리 달리라는데 여기에 옛날에는 독립된 왕국이었습니다. 800년, 900년, 1000년에 이 나라 이름을 저희들이 난차오라 그랬고 이 난차오는 밀교를 믿는 아주 그런 이 불교 국가였는데 호전적인 국가였습니다. 이 난차오가 미얀마를 한 200년 정도 지배합니다. 그래서 안이루타가 왕이 되어가 가만히 보니까 미얀마에 있는 불교가 밀교적인 색채, 중국적인 색채가 넘어간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자기가 정리할 수 있느냐? 타톤에 있는 스리랑카 불교로 정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스리랑카 불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하위아라 또는 아란야와신을 중심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 불교야말로 부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 불교고 우리 불교야말로 가장 순수한 불교며 우리 불교야말로 아쇼카 왕의 아들인 마인다 이래의 이 수계 전통이 끊어지지 않는 진짜 불교다. 깨끗한 불교다. 그래서 안이루타가 이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이 그 밀교의 잔재를 깨끗하게 이래 청소를 하면서 이 따또네에 있었던 불교가 미얀마의 중북부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물론 따또네 왕은 안이루타가 불교를 우리한테 전해달라니까 싫다 그러면 그래서 정복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따또네 멸망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안이루타는 버마족이었고 따또네에 있었던 마누하라는 왕과 사람들은 몬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치? 그래서 제가 몬 사원인데 우리 그 태국 북부에 가면 람푼에 가면 있는데 요 불탑이라든지 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부처님을 표현하고 있는 불상들 주로 미얀마 남부의 몬 지역에 가면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요런 불교가 그 당시에 안이루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새롭게 이렇게 이 파간 지역에 안이루타에 있었던 이 남방 불교가 미얀마 중부 지역으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빠간에 가면 이렇게 아주 큰 불탑과 불상들이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데 제가 이 빠간에 있는 이 많은 그 불교 사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곳이 바로 이 아난다 사원입니다. 왜냐하면 아니루타 왕의 손자 정도 되는 왕인데 이분은 자기 부인이 인도의 벵골에서 왔습니다. 그죠? 그때가 보통 한 1100년대 후반인데 1800년대 후반이 되면 벵골 지역이 점차적으로 이슬람화돼가지고 불교 사원들이 막 파괴될 때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불교 사원을 짓되 북인도 방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북인도에 가면 불교 사원은 다 빠지고 무너진 폐허만 이래 보고 오잖아요. 바로 그때 사라진 불교 사원의 마지막 남아있는 사원이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아난다 사원입니다. 그치? 왜냐하면 정확하게 북인도 양식으로 지은 흔적이 그대로 보이고 지금 보시면 동남아시아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는 불교 사원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만약에 불교가 인도에 남아있었더라면 아마도 이런 형태의 불교 사원들이 북인도에 있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쫙 조그마한 패널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 그 자타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밑에 이렇게 쫙 조각되어 있고 그 각각의 자타카마다 이렇게 설명문이 적혀 있는데 이 설명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따또네에 있었던 몬족이 쓰는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비록 북인도 양식이지만 이 불교 사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라든지 중요한 내용은 타톤에서 온 스리랑카 불교의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 안에 들어가면 한 1100년쯤에 만든 목조입니다. 원래 나무를 깎아 만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황금으로 금으로 터치를 했는데 아주 유명한 이런 카시아파 불상 사방으로 이제 부처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되면 보통
우리가 사는 시대에 부처님이 네 분 계시고 미래의 마이트레야 미륵불이 이 세상에 온다 해가지고 다섯 명의 부처님이 있다는 게 동남아시아 전체에 쫙 퍼지게 되는데 어떤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 가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이는 게 이게 쌍기륵인데 함사가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기륵이라는 뜻인데 보시면 기러기 한 마리 위에 기러기 한 마리가 더 있죠. 이거 뭔가 하면 기러기는 이제 바다를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땅에 섰는데 워낙 땅이 좁으니까 기러기 두 마리가 앉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한 마리가 앉으니까 한 마리 위에 한 마리가 더 올라 앉았다. 이거 쌍기러기라는데 요 쌍기러기를 상징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함사와띠 기러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게 미얀마 남부 지역입니다. 그죠? 미얀마 남부 지역. 그래서 미얀마 남부 지역은 1400년 정도가 되면 이미 따돈이 있어가지고 남방불교가 들어왔지만 아주 독실한 남방불교 국가가 됐는데 1400년대 후반에 이곳을 통치했던 왕이 이름이 담바제트인데 담바제트 이분이 왕이 되고 하면 보니까 워낙 국가가 이렇게 분열되고 불교 교단이 분열되니까 자기가 교단을 통합시키겠다. 어떻게? 스리랑카에 있는 진짜 불교를 수입해가지고 교단을 통합시키게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이렇게 비문이라든지 필사본으로 이렇게 다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불교 사본이 있는 곳에 있는 심화가 깊이가 책에 있는 대로 안 돼가지고 너무 얇기 때문에 당신들은 다 스님 아니니까 스리랑카에 가서 제대로 된 불교 수계 전통에서 수계를 받아봐라 뭐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심한데 심화 보통 요 심화를 통해 가지고 여덟 개를 이렇게 박아여면 요 안에가 그 스님들이 그 이 수계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죠? 우리 동남아시아 각지에 있고 여기는 페차불에 있는 야이수완나라인데 여기도 보면 중앙에 있는 불교 사원 둘레에 지금 심화가 쫙 이렇게 둘러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금강 계단회가 계단에서 이 계를 봤는데 동남아시아 이렇게 심화 안에서 봤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중 심화라고 해가지고 심화 하나는 스님성 공간, 심화 하나는 일반 세속의 공간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삼중심화, 사원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심화를 계속 붙여가지고 삼중심화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심화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 남부 미얀마의 불교 교단을 개혁하는데 어쩌는가 하면 스님들을 전부 다 스리랑카에 보냅니다. 22명의 스님이 스리랑카에 가서 요 깔리아니 강이라는 아주 그 성스러운 강에서 강에다가 이렇게 뭐랍니까 우리 그 뗏목을 띄우고 뗏목 안에서 마하위하라 전통에 따라서 수계를 받습니다. 이게 1470년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수계를 받은 사람들이 미얀마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미얀마에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만 한 7, 8천 명 되는 스님들이 여기에 수계를 다 받으면서 미얀마 불교가 본격적으로 스리랑카 불교로 변해버립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미얀마 전체에 있는 불교가 이런 심화와 함께 변하고 이런 전통이 태국에도 남아있어가지고요. 태국에 절에 가면 저렇게 스님들이 배 타고 뗏목 안에 들어가서 수계 받는 이런 벽화들이 제법 남아있습니다. 태국에 가면 이게 영향력이 아주 강력한 거죠. 그래도 이런 심화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 교단을 우리 태국에서는 탐마유티카 탐마유티카라야 이제 개혁 종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수시마라 그러는데 수시마가 왜 중요한가면 중국의 비구니 스님들이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중국에서 자리를 잡을 때 스리랑카 상인인 찬나라는 사람이 비구니 스님들을 데리고 와서 이 남경이든가 중국 남부 지역에서 비구니 스님들을 이렇게 수계를 이래 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에 보면 연못에다가 뗏목을 띄우고 뗏목 위에서 줬다 수시마를 만들었다는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런 전통을 보면 이 중국의 비구니 교단도 물론 이제 북쪽에서 키질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서 주로 왔겠지만 어떤 수계 전통이 만들어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 부분 남방 불교와도 아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발전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미얀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그 동남아시아 불교의 종주국이 우리다 태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태국은 자기들이 새로 만든 공항 이름을 수완나품이라고 지었어요. 수완나품이 빨리어로 제가 바꾸면 수완나붐이 되고요. 수완나는 황금이지. 붐이 하면 땅이니까 황금의 땅이다 되고 이 황금의 땅은 전설에 의하면
고대 아쇼카 왕이 동남아시아로 불교 스님들을 보내가 최초로 불교를 전파한 곳이 수바르나 부음인데, 그래서 자기들의 공항이 수완나품이다. 뭐 무슨 말입니까? 동남아시아의 불교 종주국이 우리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정도로 이제 태국이 자기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죠? 근데 우리 동남아시아는 주로 이제 국가들이 강을 중심으로 발전되는데, 미얀마가 이제 이라와디 강을 중심으로 간다면, 태국은 여기 방콕과 아유타야를 통해가지고 람빵, 람본으로 올라가는 차오프라야 강을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그죠? 그러면 배들이 차오프라야 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오프라야 강으로 들어가면 타이만까지 와야 됩니다. 타이만까지.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느냐? 미얀마를 통해서 육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요 우리 입수무스 크라라 그러지? 우리 반도가 가장 좁아지는 지역까지 온 다음에 육로로 넘어와가지고 배를 갈아타고 이렇게 태국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교가 발전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도시가 여기 보시면 나콘시 탐마라시로, 나콘시 탐마라. 나콘은 도시란 뜻이고, 시는 쓰리 해가지고 성스러운, 탐마라는 담마라자 이래 됩니다. 담마는 불교고 라자는 왕이지.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성스러운 불교를 진흥하고 보호하는 왕의 도시. 그러니까 도시 이름 자체가 뭡니까? 충실한 불교적인 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콘시 탐마라사에 가면 불교 사원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스리랑카하고 비슷하고요. 바로 이 나콘시 탐마라시 통로가 돼가지고 요 차오프라야 강을 통해서 우리 태국의 요 중부 지방과 북부 지방까지 불교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몽고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송나라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도자기 무역이 활성화됐다는 이야기 드렸는데, 몽고가 남쪽까지 내려오니까 윈난성에 있던 타이족들이 대규모로 내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몽고 밑에서 못 느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미얀마 북부 지역에 가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시안족이 되고요. 태국 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살짝 우측으로 간 사람들이 이제 라오스에 가서 라오족이 되고, 이 사람들이 태국 북부 지역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새로 도시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뉴시티다, 새로운 도시다. 태국말로 치앙마이 이래야 됩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쭉 이래 내려와가지고 크메르 문화의 영향권에 있었지만, 최초로 크메르 문화에서 발전 독립된 도시를 만드는 걸 우리가 수코타이라고 합니다. 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경주와 같이 수코타이를 항상 생각하고, 그 다음에 쭉 더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방콕 바로 위에 있는 아유타야까지 내려와서 도시를 만든 것, 요게 이제 시암 왕국이 돼가지고 동남아시아 전체를 이제 석권합니다. 그죠? 어떤 이 일에 되는데, 이렇게 타이족들이 이렇게 동남아시아로 내려오니까 이 타이족들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원주민들과, 그 다음에 원래 또 동남아시아는 그 크메르의 힌두교가 강했습니다. 우리 그 앙코르 왓에서 보듯이. 그죠? 힌두교인들에 대항해서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민족 국가를 이분들이 하나하나 건설해 갈 때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원동력, 남방불교, 스리랑카계 남방불교를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 미얀마나 태국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불교 신자들이 80%에서 90% 되는 게 민족 국가가 만들어질 때 국가에 이 성립되는 이념 자체가 불교였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 치앙마이입니다. 우리 그 타이족들이 제일 먼저 내려와가 태국 북부에 만든 도시가 치앙마이, 뉴시티고요. 북쪽에 올라가면 도이스텝이라고 해. 그리고 산 중턱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왕가의 불교로서, 그 다음에 이 전체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수단으로서 불교가 섰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그 화려하고요.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용 대신 뱀이 불교 사원의 입구를 이렇게 지키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분들이 치앙마이까지 내려온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온 데가 하리푼차이입니다. 하리푼차이. 이 하리푼차이는 몬 불교,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남방 불교는 아니지만 뭔가 대승 불교 같은 좀 초기 동남아시아 대승 불교 흔적이 남아 있는 곳에 동남아시아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섞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왓 하리푼차인데, 태국 최고의 불교 사원입니다.
그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남방 불교는 폐엽경이라 해가지고요. 이 그 바싹 말린 바나나 잎에다가 이제 불교 부처님 말씀을 새기는데 요거 흰개미하고 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장경각을 되게 높이 올리고 밑에는 호수를 만들어가지고 얘들이 못 가게 이렇게 예, 만들고요. 남방 루왕은 이 람푼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는 아주 타이족의 불교 사원의 전형적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일중문이 있고 중앙 사원이 있고 뒤에 불탑이 있는 형태로 돼가지고 사실 이런 형태가 태국 불교 사원의 아주 정형화된 형태로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 람빵 루왕에 있는 형태가. 근데 이제 노던 타일랜드 치앙마이는 이제 그 크메르 왕국 캄보디아의 영향력이 작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수코타이는 독립할 때 크메르 왕국의 변경이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수코타이가 독립을 하게 됐는데 수코타이는 중앙에 수코타이가 있고 지금 보시면 서쪽에는 탁, 북쪽에는 시사차날라이, 그지? 그다음에 남쪽은 깜빵펫, 동쪽이 비싼울 이렇게 네 개의 위성 도시를 가지고 한 가운데 이제 자기들의 수도를 만든 아주 정형화된 이 타이족의 도시이면서 그 이 뭡니까? 크메르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런 곳인데 안에 들어가시면 이거 지도인데 힌두교 사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이 프라사시 시와 신을 상징하고 양쪽에 위신우 신 브라마 신을 모시는 이런 힌두교 사원이 남아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 시와링가라 그러는데 어떤 힌두교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바로 힌두교 사원 옆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수코타의 왓 마타 제일 큰 이 불교 사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부처님인데 불상인데 위에 보시면 지혜의 불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우스니샤 위에 그지 불 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수코타이의 전성기를 열었던 왕을 저희들이 랑캄행이라 그러고 이 랑캄행이 왕이 되면서 자신이 통치했던 이 국가의 형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랑캄행 비문인데 태국 국립박물관에 가면 오리지널이 이제 조례인데 이게 최초로 태국에서 문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수코타이의 불교는 아란야와신 숲속 불교 전통을 따르고 있고 수코타이의 가장 뛰어난 스님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콘시 탐마랏에서 왔다. 그래서 스리랑카 불교가 사실 이 당시에 수코타이까지 와가지고 국가가 독립되고 국가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 보면 카시나라고 해가지고 스님들이 앙그가 끝나고 나면 일반 신자들이 절에 가가지고 스님들에게 옷을 하나씩 선물하는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지. 그 카시나라든지 지금 현재 태국에 하는 대부분의 불교 행사 이야기들이 이 비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야, 그 이 수코타이 때 불교가 지금 현재 태국 불교하고 별로 다르지 않구나. 바로 이런 형태로 불교가 아마 그 당시에 있었겠다.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워킹 부다라고 적었는데 보통 우리 그 왜 법주사 이런 데가 지금 그냥 차례가 서 있잖아요. 근데 태국에 가면 부처님이 걷고 있습니다. 그치? 우리 워킹 부다라 그러고 사실 이게 태국 불교의 상징입니다. 상징이고 이 워킹 부다는 부처님께서 천상 세계에 올라가셔서 어머님에게 아비달마를 강의하시고 계단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인간 세계로 내려오십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 인간들이 최초로 신들을 볼 수 있었고 신들도 인간을 볼 수 있었고 지옥에 있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도 이 모든 걸 볼 수 있어가지고 부처님이 사따대와 마누사남 진정한 인간과 신들의 스승, 보통 우리 천인사라고 하는데 바로 그 모습을 이렇게 표시한 이런 워킹 부다가 우리 그 뭡니까 이 수코타이를 대표하고요. 부처님 손을 이래는 거는 보통 아바야라 해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프로텍션을 의미하는데 어떤 이런 수코타이 불교가 수코타이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태국의 전성기를 만든 곳은 이 수코타이가 아니라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방콕 바로 위에 있는 아유타야입니다. 아유타야. 그죠? 이 아유타야는 태국의 중심지이자 동남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유타야를 처음 만든 왕은 이름이 우송인데 이분은 중국계 화교의 아들이었는데 이 중국계 화교들이 있었던 곳이 페차부리입니다. 페차부리. 페차부리가 말레이반도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려왔던 중국계 화교들이 저기에서 해상 무역을 하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가장 부유한 사람의 아들이 우송이었고 이 우송이 부인을 두 명을 뒀는데
부인 중에 한 명은 이 차오프라야 강의 서쪽에 수판불이라고 있습니다. 수판불이 공주를 부인으로 얻고, 그다음 부인은 차오프라야 강의 동쪽에 롯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훨씬 더 그 크메르와 가깝기 때문에 힌두화된 롯불이의 몬족의 공주를 또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이 지역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아버지나 중국의 화교들을 동원해서 이 지역의 해상 무역을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그 다음에 수판불에 있는 새로 내려온 타이족들을 통해 가지고 뛰어난 농경 기술과 직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롯불이의 몬족, 그죠, 크메르족들을 통해 가지고 로컬 지역의 지식이라든지 힌두교를 해가지고 이 국가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운명을 타고 태어난 분이 우송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 지역에서 왕이 되니까, 이 지역이 전부 다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종교는 뭐였겠습니까? 스리랑카계 이제 남방불교가 되고, 이 남방불교를 중심으로, 불교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유타야는 국가적인 이념이 불교에서 나오고, 통치 철학도 불교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 제일 뒤에 보시면 불상이 있는데, 태국 왕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가 세속에서 멀어진 게 아니라 우리 불교가 직접 이 세상에서 정치하고, 부처님이 만약에 출가 안 하셨으면 전륜성왕이 되었을 거고 최고의 군주가 되었을 거니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치?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유타야는 엄청나게 부유한 국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송이 왕이 된 이곳은 섬입니다. 강을 사이에 둔 섬이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이슬람 문화권과 중국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를 획득하는가 하면 중국에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이 권리를 획득하는데, 따라서 이 중국과 직접 교역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유타에 와서 여기에다 팔면 아유타에가 그걸 중국으로 수출하고, 그죠? 중국 상품을 직접 수입 못하는 사람들도 아유타에 와서 사가가면 되니까 엄청나게 발전된 아주 그 부유하고 풍부한 어떤 이런 이 국가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이 국가의 중심이 이 스리랑카계 남방불교입니다. 그 여기 보시면 요 강이 이렇게 쭉 흘러갈 때 중간에 보이시죠, 그죠? 붉은 펜으로 표시해 놓은 바로 이게 이제 아유타야입니다. 요 섬 안이 아유타야였고, 거의 한 6만 명 넘는 스님들이 주변에 아유타야 전성기에 있었다 그러고요. 지금 현재 아유타야는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동남아시아 최고의 사건이 뭔가 하면 1765년에 미얀마가 이 아유타야로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잘 사니까. 미얀마는 우리 탐마도라이가 군사 정신이 뛰어난, 특히 버마족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1765년에 아유타야에 오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그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군대가 다 철수하는데, 하필이면 1765년, 66년, 67년에 강우량이 장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얀마 군사들이 흑산을 쌓고 버티면서 2년간 포위를 해가지고 결국 이 아유타야가 함락됩니다. 그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면 이렇게 아유타야가 이렇게 폐허로 남아있고, 태국에서는 또 일부러 이거 저기 고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렇게 미얀마에게 처절하게 당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치지 않고, 옆 주변에 가면 이 아유타야 불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본들이 남아있는데, 어떤 힌두교 문화와 이 불교가 적절하게 이제 혼합된 형태의 이 태국 불교가 이 당시에 이 아유타야에 남아 있었고, 이 아유타야를 통해 가지고 남방 불교가 유럽에 알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유타야가 워낙 부강하다 보니 프랑스의 국왕도 사신을 보내고, 포르투갈의 왕도 사신을 보내고, 네덜란드의 왕도 사신을 보내 가지고 바로 이 아유타야의 불교를 통해서 남방 불교가 유럽에 최초로 알려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맞이할 정도로 이 아주 부강하고 아주 충실한 불교 국가가 아유타야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따라서 불교를 통해서 문화가 스리랑카를 통해서 동남아시아까지 왔고, 불교를 통해서 불교가 스리랑카를 통해서 유럽에 알려지는 이런 아주 그 드라마틱한 불교의 발전 과정이 어떤 이런 해상 무역이라든지 어떤 이런 실크로드를 통해서 타이족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 그 몽고의 남하를 통해서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스리랑카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강의를 마치면서 오늘 강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